네, 시래기 풍경입니다. 지금 요즘 가을이라서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들고 있는데, 실내에서 키우신 분들은 색 변화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밖에다가 못 내놓는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시래기 옆에 작은 창문 구멍을 열고, 제가 뭘 매달아 놨죠? 여기 보시면 두 개를 지금 매달았어요. 두개 크리스마스랑 초설이라는 식물을 매달았는데, 사실 거리대 같은 거는 설치하기 조금 처음에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거리대는 못하게 하셔가지고 집에서 살짝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한번 밖에다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크리스마스가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그쵸? 그래서 이 초설이라는 식물도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핑크, 화이트, 뭐 이렇게 알록달록 색깔이 변하는데, 실내에 두면은 초록이로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밖에다가 막 그냥 해봤어요.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 페트병은 이런 식으로 따르면 돼요. 이렇게 화분에 맞게끔 조금 튼튼한 페트병으로 고르셔가지고, 페트병도 이렇게 두껍고 튼튼한 페트병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셔가지고 자르셔가지고 화분에 맞게끔 길이도 자르세요. 그리고 요만큼 약간 남겨두고, 그 다음에 구멍은 이렇게 두개 뚫어가지고 한세번 감으세요. 세번 감아가지고 묶으시면 되는데, 이러면 굉장히 튼튼해요. 한번 묶으면 약하고요, 한세 번을 묶어야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제가 잘못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풀려고 했더니 절대 안 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기는 힘이 여러 방향이라서 그런지 무슨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푸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위로 자르지 않는 이상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태풍이 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이고, 이거는 풀 엄두가 안 나서 제가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태풍이 와도 꽃다귀 없더라고요. 태풍이 두 번이 왔잖아요. 꽃다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신기하다. 이것도 작은 페트병인데, 이건 좀더 많이 두꺼운 우유 페트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자르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만들어봤고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좀잘안 돼요. 너무 내려간 것 같아서 위로 당기고 당겨진 한데, 하여튼 잘안 내려가고, 한번 내려가봤 쪽이 걸리겠죠. 너무 튼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거실 베란다인데요. 여기도 페트병을 묶어놨죠. 요 부분에 이렇게 한번 걸리게 돼 있어요. 요 부분 쪽에다가 세번 묶어가지고, 구멍은 뭐 송곳으로 뚫어도 되고, 뭐 전기 인두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녹이잖아요. 전기 인두기로 해도 되고, 저는 그때 이거를 어떻게 했더라? 펀치로 해도 돼요. 펀치가 된다면. 그래서 지금 햇볕 많이 받아가지고 색이 핑크, 화이트, 레드 예쁘게 변했죠? 여기 안전하게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이번에 간장통 엄마가 버리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 간장통 있죠? 이거는 되게 두껍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쓸모가 있겠어요. 이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여기만큼 잘라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이런 걸로. 생수병, 이런 페트병은 하지 마세요. 얇아가지고 좀 불안하고 튼튼한 걸로. 왜냐면 플라스틱은 햇볕 많이 받으면 좀 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져요. 크랙이 가요. 그래서 좀한 번씩 바꿔줘야 되고, 또 웬만하면 조금 두껍고 튼튼한 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손으로 풀리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이 끈은 노끈으로 하세요. 노끈 있죠? 노끈이 없다 그러시면 계란판이랑 그 비닐 덮개 있잖아요. 거기 포장하는 끈 있죠?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묶으실 때 쓰시면 되십니다. 노끈이 없으시다면요. 그거 좋아요. 튼튼하고. 이 빠뜨린 점이 있는데, 여기 구멍은 뚫고 밑에도 구멍을 뚫으셔야 돼요. 밑에도 여러 개. 왜냐면 비 오면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구멍을 여러 개를 바닥에다가 뚫어주세요.